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이 핵심 시설인 집적단지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정부는 광주를 AI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 거점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국가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AI 집적단지 조성은 첨단 3지구 부지에 2020년부터 5년 동안 4천여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슈퍼컴퓨터가 구축돼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축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접단지가 조성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또 기업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에 따라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를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광주 AI 직접단지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연계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원스톱 개발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겁니다. 광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줄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착공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착공식장 주변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